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올드스쿨 상체 운동의 끝판왕 덤벨 풀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과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자신이 넓은 흉곽을 만든 비결이라고 소개하면서 유명해진 운동입니다. 덤벨 풀오버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체 근육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싱글 조인트 모브먼트이기 때문에 고립 운동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가슴 근육뿐 아니라 삼두와 광배근까지 개입이 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의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덤벨 풀오버를 할 때 많은 근육들은 제자리에서 무게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 상부와 견갑 그리고 코어 부근의 움직임을 보면 벤치프레스 자세와 비슷하며 이러한 자세들이 풀오버를 통해서 안정화되어지게 되고 다른 리프팅 동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가동 범위를 보면 다른 운동에 비해서 가동 범위가 굉장히 길고 그로 인해서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의 유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선 덤벨 풀오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에 등 상부를 대고 덤벨의 무게를 이용하여 등 근육 및 가슴 근육을 쭉 늘려줍니다. 이때 너무 많이 가려하지 마시고 가동 범위가 허락되는 선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동 범위는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팔을 편 상태로 가슴 앞까지 덤벨을 당겨주면 됩니다. 자세한 디테일은 가슴과 등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슴을 타겟팅하는 덤벨 풀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흉곽을 활짝 연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흉곽을 열려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덤벨을 내려서 온몸이 최대로 늘어날 때 엉덩이도 내려서 모든 몸이 활짝 열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덤벨 풀오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엉덩이를 약간은 민망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몸을 활짝 열기 위해 실제로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글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요추를 꺾게 되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느낌이 잘 오고 편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을 타겟팅 할 때 팁은 플라이의 마지막 동작처럼 가슴을 쥐어짜준다 또는 양 팔꿈치가 서로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수축시켜주면 가슴에 자극이 잘 올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등을 타겟팅하는 방법입니다. 혹자는 팔꿈치를 열어라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팔꿈치를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큐는 최대 이완 지점에서 잠깐 정지시켜서 등을 더욱 쭉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등에 집중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플랫 벤치에 누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의 아치를 죽이고 최대한 흉곽을 연 뒤 등을 이완시킨다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덤벨 풀오버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 덤벨을 뒤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락되는 가동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어깨에 부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 범위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완을 할 때 확 내려놓는다든지 수축을 할 때 지그시 하지 않고 확 집어던진다든지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런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전 범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덤벨을 컨트롤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덤벨 풀오버는 두텁고 넓은 상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의 가동성을 증가시켜주며
구분 등 라운더 숄더 교정 등에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교정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트레이닝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은 덤벨 풀오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